이번 총선 최대 하이라이트는 새벽까지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청주 서원이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7시간을 김영애 기자가 전합니다. 금패치의 여섯 번째 도전하는 새누리 후보와 삼선 현역 더민주 후보의 4차 방어전이 펼쳐진 청주 서원. 출구조사에서 오재세 후보가 경합 속에 앞서는 것으로 나오며 첫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며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최은우 후보가 한 번도 추월을 허락하지 않고 한때 1,000표 이상 차이를 벌이며 앞서가자 캠프는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관내 투표함이 모두 열리고 최 후보가 204표 이긴 상황. 그러나 새벽 1시쯤 다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양 캠프 모두 개표가 된 줄 알았던 관외 사전투표함이 남아있었고 오재세 후보가 최은호 후보를 1,300여 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천당과 지옥으로 간 7시간의 접전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진화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막판에 역전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면 출구조사부터 차이가 컸던 선거구에서는 느긋하게 당선을 기다린 후보들도 있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또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 동남부 사군 군민들하고 같이 손잡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일간 펼쳐진 각본 없는 드라마 행운의 여신은 한 명만을 선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